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슈 체크 시간인데요. 사실 당연히 이 이슈 하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슈가 그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쿠팡이죠. 저도 모 방송국 가서 쿠팡과 관련해서 잠시 대화 나눌 때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직접 몰랐던 부분은 오늘 이분께 여쭤보면 되겠다 했는데 모처럼 아주 딱 맞춰서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쿠팡이 주제네요. 예. 요즘 많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고 저 질문 받으시죠. 네, 특히나 예. 연휴 때 발표가 났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그럼 연휴 때 쉬지도 못하신 거 아니세요? 거의 뭐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러면 좀 저희는 그때 정신없이 공부하신 것들 이렇게 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죠. 잖아요. 쿠팡은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한 건가? 요거부터 살짝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 상장을 못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네. 영업 적자가 누적으로 한 4.5조 원 정도 됐었고요, 2020년까지.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2017년도 1월부터 이 테슬라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오랜 기간 내더라도 성장성만 있다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고요. 실제로 1호 맨 첫 번째로 상장했던 업체가 카페24. 아. 네, 잘 아시는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광고 많이 들으실 텐데 그 회사가 상장을 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한 두어 개 업체가 2019년도 상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왜 미국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앞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적, 기업의 네. 국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근데 쿠팡이 이제 쿠팡 주식회사 한국에 있는 그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쿠팡 LLC라고 미국 회사입니다. 아니, 네.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인가? 거기 델라웨어 맞습니다. 델라웨어. 저 뭐 광화문인가 하고 찾아봤다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왠지 광화문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예. MS 옆이나 이 정도 있겠어요. 아, 그쵸. 예. 근데 이제 미국 본사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 시장을 택했던 게 아닌가 싶고, 특히나 쿠팡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밸류션을 할 때 PSR로 보통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유통업 내에서 사실 PSR로 밸류션 준다는 거는 굉장히 관대하게 밸류를 측정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좀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택했다고 보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언론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차등 의결권 때문이라고 그렇죠. 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이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클래스 B 주식인데, 요게 한 주당 이제 의결권이 보통 주식 대비해서 29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만 있어도 이제 29% 주식,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 2%면은 2배 늘어나면 58%니까 과반 이상이니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택하지 않았나. 근데 특히나 이제 나스닥은 요게 안 되고요. 뉴욕 증시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스닥으로 갈 거라고 점쳐뒀다가 그쪽으로 깜짝 다들 놀라게 했던 게 이제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나스닥이 될까? 그리고 이 본인 경영권도 관계가 있었군요.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조금 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조금 더 그 상장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상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무적 여건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이 마련됐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런 또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일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쿠팡이 적자가 많은데 우리나라 상장 요건을 못 맞춰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할 수는 있고요, 충분히.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 준비한다고 해서 내부의 그동안 경영 성과가 어떤지 이제 공개된 거를 저도 살펴봤더니 네네. 특히 재작년 대비 작년에 매출액 신장률이 거의 90%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밑에 또 내려봤죠. 그랬더니 네.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인가 했더니 여전히 적자. 네, 맞습니다. 역시 또 당기 순이익 봤더니 여전히 적자. 그런데 언론 보도 나온 걸 봤더니 자신감은 뿜뿜이더라고요. 도대체 뭐에 대한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위원 님은 언제쯤 뭐 흑자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S1 때문에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연간으로 실적이 네. 되는데 근데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보셨겠지만은 2020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90% 성장한 120억 달러 기록했고 그다음에 영업 적자가 그래도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조 원 가까이 누적으로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사실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이제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온라인 시프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원래 이제 10년 뒤에 일어났어야 될 일들을 다 땡겨가지고 끌어모아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네. 사실 쿠팡 외에도 모든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들 누렸던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흑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해에 쿠팡이 기록한 매출액 기반으로 이 거래액으로 봤을 때 그 쿠팡이 수수료로 취한 거 외에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액을 모두 합친 거가 저희 추정하기로는 한 28.7조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61조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켓쉐어로 봤을 때는 한 17%까지 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근데 2019년도에는 쿠팡 거래액이 저희가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네.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5조 원이었기 때문에 MS,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한 10%,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7%포인트 정도에 뛴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좀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이커머스 규모가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긴 해요. 네. 아시겠지만 한 5등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1등부터 10등까지 차례대로 봤을 때 아마존이 진출을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뭐 지금 11번가랑 손을 잡고 들어오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위너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그 정도 마켓쉐어를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은 글로벌 유통 회사들에게는 뭐 무덤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들어온 족족 저희가 다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월마트 내보내고 뭐 다 쫓아냈는데 네네. 아니 그 쿠팡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진 저는 정말 몰랐는데 자 아까 저랑 똑같은 질문을 실시간 채팅방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네네. 그걸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쿠팡이 이왕 뉴욕 증시 상장을 했으니 그 많은 막대한 투자 자금을 모아서 우리 한국이 아니라 조금 더 세계지향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뭐랄까요 비즈니스 모델 혹시 이런 거 제시하거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언급한 거 있을까요? 사실 S1에는 그렇게 언급이 된 게 없었고 지난해에 인수를 했던 싱가포르 OTT 업체를 이제 기반으로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들을 다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쿠팡 플레이를 런칭하기 위해서였던 배경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은 조금 이른 이슈가 아닌가 싶고 근데 저희가 좀 올해 주목하는 거는 쿠팡이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거 의미가 있냐면은 이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길에 보시면은 배 번호판 노란색 배 번호판 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택배 전용 번호판이거든요. 택배 사업자만 발급을 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쿠팡이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시면 다 하얀색 번호판이에요. 그는 운송을 하는데 왜 하얀색 번호판으로 그게 가능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택배라는 게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입니다. 네. 예, 그거를 할 때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한데요. 근데 쿠팡은 아시겠지만 빠른 배송을 위해서 로켓 배송하는 물건들을 다 직접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물건이고 로켓 배송이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택배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하얀색 번호판으로 운송이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에서 검색하셨을 때 로켓 배송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만 쿠팡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배송이 좀 늦었던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풀필먼트라는 거는 그 배송이 빨리 안 오는 판매자들의 물건까지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쿠팡이 그동안에 하얀색 번호판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운송은 테크니컬리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도 이제 운송할 수 있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팡 내에서 하루 만에 오는 일일 배송 대상의 이제 물건들의 종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아무래도 판매자들이 내 물건도 똑같이 빨리 가니까 팔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네.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개연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 부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흑자로 턴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배경을 마련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그 번호판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순서를 봤더니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신고서 제출한 상태고요. 네네. 그럼 그 다음 뭐 수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SEC에 신고서 제출을 하면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다들 된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한 달 뒤 정도면 상장 완료가 되고 거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거 내고 나서 한 3, 4주 안에 절차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 초 정도에는 상장 일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장에서 전망하는 내용 저도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 한번 살펴봤더니만 그래서 쿠팡은 그럼 대충 시총이 얼마나 될 거로 짐작되나 봤더니 제가 보고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숫자 다시 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을 바꿔봤더니 55조인가?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우리나라 사이트로 넘어와서 55조면 시가총액으로 몇 등인가 봤더니 이게 5등인가 6등 되던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정한 가치라고 보시면 어떠세요? 의견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PSR로 굉장히 관대하게 봤을 때 30조에서 55조 원 사이면은 한 1.6배 PSR로 1.6배에서 한 2.7배 정도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알리바바나 아마존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알리바바나 아마존 대비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장세 자체는 확실히 뛰어나고 그리고 네. 전체적인 롱테일 마켓에서는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적정하다 이게 뭐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린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PSR로 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 아 이런 55조가 우리나라에 상장됐으면 또 제 ETF가 올라갈 텐데 아 이걸 저기다 해버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네. 제가 쿠팡 그동안 얼마나 제가 엄청 사줬거든요. 아, 로켓 와우 회원이시죠? 아니, 저 엄청난 네. 회원이죠. 아, 예, 하여튼 억울하네요. 자, 그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쿠팡이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 우리는 늘 그러면 해왔던 거 있잖아요.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럼 우리도 달려보자. 네. 뭔지 아시잖아요. 자, 그럼 공모주 이거 개인들 참여 가능합니까? 안타깝게. 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예, 미국은 한국이랑은 달라서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공모주를 담는 그런 ETF는 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ETF에 쿠팡이 포함될 공산도 크다고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공모주까지 막아버리고 유육으로 날라버린 쿠팡. 네, 하여튼 섭섭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쿠팡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니 뭐니 이런 이슈들이 또 많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뭐 쿠팡의 국내 직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신상의 변화 네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있나 걱정은 되네요. 주식과 관계없지만. 아, 주식과 관계없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물류업 자체에서 이제 택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드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비단 쿠팡의 이슈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이나 뭐 다른 택배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물동량이 너무 폭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구독 서비스를 많이 런칭이 되고 있다 보니까 택배가 소형이 되고 있고 또 물량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업체들 모두 다 지금 자동화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도 추가로 고용을 할 계획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S1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네.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 직원분들은 그 나은 환경 중에서 제가 만약 쿠팡 직원이라면 네. 이걸 제일 먼저 원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사주 뭐 없나요? 아,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쿠팡 뭐 직원분들에게 뭐 무상이라고 해야 될지 유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주식 부여 뭐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직원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부여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정규직 그리고 쿠팡 배송 직원분들 그다음에 또 계약직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또 저 어떻게 보면 잠입 그 보고서 아, 네, 제가 직접 해보는 걸 되게 네. 좋아해가지고 네. 12월 달에는 배민 커넥트 알바도 갔다 왔고요. 네, 19년도에는 또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 후기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찍으면 될까 유튜브? 아, 우리나라 유통 기한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간 제가 저도 했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어요. 네. 조금 받을 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쿠팡 플렉스와 쿠팡 이츠 운송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고용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독립 사업자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여가지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해당 안 됩니다. 네. 아쉽네요. 아, 급격히 친해질 뻔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궁금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여쭤보면요. 네. 그 상장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상장된 이후 쿠팡이 이렇게 상장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관련 이커머스 시장에도 뭔가 변화 이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요?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네이버 공격이 가장 지금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시는 대로 지난해 2월 달에 브랜드 스토어 런칭하고 그다음 특가 창고 생필품 싸게 파는 걸 런칭하고 거기다 장보기까지 런칭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CJ 그룹하고 주식 교환하면서 대한통운이랑 같이 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도 이제 런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셔가지고 물건 파시는 그런 셀러분들도 이제는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통해서 빠른 배송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2003년에 그런 재난들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데 2003년에 중국이 사스 발병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쇼핑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것 때문에 알리바바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또 일본에 대지진이 나면서 편의점들이 한 번 더 레벨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회 인프라가 망가지니까 그런 온수 제공이라든지 화장실 제공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흡수를 하면서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이 온라인 시프트로 가속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빨리빨리 지금 움직여야겠다라는 입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다 이제 커머스 쪽으로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11번간 또 아마존하고 손을 잡은 상황이고 네. 이베이 코리아 매물로 나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마트나 롯데닷컴처럼 마트 쪽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쪽은 또 신선식품 쪽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경쟁 구도가 좀 그렇겠네요.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네. 네, 그런 해고 그래서 쿠팡 외에도 또 글로벌 빅테크들도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샵스라고도 런칭을 했고요. 네. 틱톡도 지난해 6월 달에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신설을 하고 이렇다 네. 보니까 이커머스로 시작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플랫폼 업체들 다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번에 상장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자금 조달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풀필먼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쿠팡 이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쿠페이도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분사를 했고요. 더불어서 쿠팡 플레이도 런칭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다각화하고 있는 쪽에 다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쿠팡이 비단 이제 단순한 이커머스 업체로 보기보다는 좀 거대 플랫폼으로 좀 도약하려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쿠팡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전반적인 변화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3프로TV 청취자분들도 뭔가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좀 약간의 권고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 되게 굉장히 설렜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담당하고 그거? 있는 공모주 줄까봐? 아니요! 제가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유통 섹터가 워낙에 오프라인 베이스 업체들이 많아요. 네. 예, 대부분 아시는 대로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사실 관련주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익스포저가 완전히 이커머스 쪽에만 있는 업체들도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의 이커머스 부분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서 다들 구독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를 묶어두기 위한 그런 자물쇠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라 하면 그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낮추지만은 더 잦게 주문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택배는 더 작아질 거고 택배 물동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운송업체들한테는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골판지라든지 이제 상자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량이 늘어나면 그걸 처리해주는 물류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센터의 고도화 작업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네. 자동화는 특히나 더 필요하고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류센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인데 이 장보기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전체 소비자 중에서 온라인 비중이 가장 낮은 품목 중에 하나가 음식료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인데 이쪽의 배송 조금 다른 게 신선하게 배송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냉매도 필요하고요. 냉동 탑차도 필요하고 이제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세 번째.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딱 정리를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변화되는 기후로 봐야 되는지 딱 알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어떤 회사가요 주목받고 그 회사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위원님처럼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분석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쿠팡 의장님 월급을 한번 우연치 않게 알 기회가 있었어요. 봤더니 연봉이 1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본인은 150억을 받으면서 종사자들에게 200만 원 쏘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이제 쿠팡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종종 또 나와서 최신 업데이트 소식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